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파고다 토익 적중 실전 RC 테스트 1에서 테스트 10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좀 뽑아서 저랑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설명 강의를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설명 강의를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책이 없으신 분들도 그 밑에 보면은 링크 요 유튜브 화면 바로 밑에 보면 링크가 있을 텐데, 그거 따라 들어가셔서 시험지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요 강의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테스트 1에 101번 문제부터 한번 좀 풀어볼 텐데, 자, 여러분들이 요런 문제를 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A, B, C, D에 나와 있는 좀 보기를 보는 거죠. 그죠? 보기를 봤더니, 뭐, 부사, 전치사, 부사 이런 것들이 섞여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어휘 문제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보기 중에 along이라는 전치사가 하나가 섞여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 빈칸에 부사가 들어갈지 아니면 전치사가 들어갈지 요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재수가 좋으면 전치사 자리면 그냥 A, C, D 다 지우고 그냥 얼롱이 답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봤더니 자 30% 요게 주어고 operate가 동사예요. 자 operate는 운영하다 또는 영업하다라는 자동사죠. 그렇죠? 자동사.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끝났는데 operate에서 문장이 끝났는데 뒤를 보니까 Broadway Avenue라는 명사가 이렇게 하나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Broadway Avenue라는 명사가 지금 이 문장에서 할 일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빈칸에는 뭐가 들어와서 전치사가 들어와서 이 Broadway Avenue를 하나의 목적으로 취해서 이렇게 전치사 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할 필요도 없이 along이라는 전치사가 그냥 답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자, efficiently는 부사로 뭐 효율적으로 이런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operate라는 동사를 뒤에서 부사가 꾸며주고 Broadway Avenue라는 이게 목적 아닙니까? operate는 타동사로도 쓰이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타동사일 때, 부사는 어디에 붙을까요? 부사는 동사 앞에 붙은지, 또는 동사 목적어 뒤에 붙어야 돼. 요 사이에는 절대로 부사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의미상으로도, 이 operate는 타동사로 쓰일 때에는 뭘 작동시키다 이런 뜻인데 효율적으로 브로드웨이 애버뉴를 작동시키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에 나와 있는 along만 전치사로 뭐뭐를 따라서 sideways는 뭐 부사로 옆에서란 뜻이고 apart는 부사로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 중에서 along만 답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부사냐 전치사냐, 그거를 푸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도 선생님의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갖춰져 있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고, 목적어는 뭐, 요 동사가 자동사거나 수동태일 때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완전한 문장 앞에 그냥 빈칸이 딱 하나 나와 있으면, 여기는 그냥 부사 자리가 되겠죠. 특히 이제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붙는 부사를 우리가 접속 부사라고 하는데 뭐 therefore라든지 뭐 additionally라든지 그런 부사들이 되겠죠. 물론 일반 부사들 ly로 끝난 일반 부사들은 이렇게 문장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앞뒤에 명사가 이렇게 하나씩 남아 있더라. 그러면 여기는 뭐가 와서 전치사가 와서 얘를 하나의 이렇게 부사구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 자리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절이 갖춰져 있는데 앞에 또 절이 나오거나 뒤에 또 절이 이렇게 나올 때에는 요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또 부사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사 자리냐, 전치사 자리냐, 접속사 자리냐를 파악하는 문제가 토익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자리를 잘 파악해 두시고 그리고 나올 때마다 아, 얼롱은 전치사구나. 뭐 사이드웨이즈 같은 거는 부사구나. 그런 품사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104번 문제입니다. 자, 104번 문제는 아, 보기를 봤더니
어휘 문제예요. 그렇죠? 어휘 문제. 어휘 문제 중에서도 ABCD가 다 품사가 동사죠. 자,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동사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우선 태를 확인을 하세요. 능동태일 때는 목적어가 당연히 뒤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를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자, 수동태일 때는 목적어 어디로 가 있겠어요? 주어로 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뭐뭐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우선 ABCD에 나와 있는 보기의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시면, 자, predict는 예측하다, 뭐 예측하다 이런 뜻이죠. report는 보고하다, plans는 계획하다, thinks는 그냥 생각하다. 다 아시는 어렵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자, purchasing department 구매 부서에서는 다음 달에 구매 부서는 다음 달에 더큰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이 목적으로 나왔어요. 목적어가 뭘로? To relocate to a larger office. 이게 목적으로 나온 거죠. 더큰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 자, 그러면, 자, 이 구매 부서가 다음 달에 이전하는 것을 예측하다? 요거는 조금 이상하죠. 그죠? Predict라는 것은 어떤 시장 상황을 예측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실 that 이하. 보통 이제 대절이 목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that 이하를 예측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견하다, 예측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사할 것을 보고합니다. 보고합니다. 이것도 좀 의미가 이상하죠. 그렇죠? 이전할 것을 보고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plan을 고를지 thinks를 고를지 이제 요거를 고르는 건데 더큰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가? 아니면 더큰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 D를 골라서 많이 틀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정답은 C예요, 여러분. C. 근데 D는 왜안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학생들이 많을 텐데, 자, 결정적인 거. 여러분,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할때 여러분, think 어쩌고저쩌고예요. 아니면 think about 어쩌고저쩌고예요. 보통 about이란 전치사가 붙죠. 그렇죠? 아니면 of라는 전치사가 붙든지. 자, 그러면 이렇게 about이 붙거나 of가 붙는다라는 얘기는 이 think는 자동사다, 타동사다? 자동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투정사 목적어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plans가 되는 거죠. plan은 또 대표적으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think는 자동사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토 선생님의 팁 한번 보시면 의미가 비슷해요. 자, plan이라든지 consider, 뭐 계획하다 고려하다 이런 뜻이죠. 네, think도 뭘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plan과 consider는 타동사고, think는 자동사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attend와 participate가 뜻이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죠?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뜻으로 똑같은데, attend는 타동사고, participate는 자동사고. 그 차이점. 자, observed와 그다음에 comply도 뜻은 똑같죠. 뭐뭐를 준수하다. 그러나 observe는 타동사, comply는 자동사.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보통 participate는 뒤에 in이 붙고, comply는 뒤에 with와 같은 전치사가 붙고, think는 뭐 of나 about과 같은 전치사가 붙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plan과 consider가 의미가 비슷한 타동사긴 하지만, plan은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consider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C가 되겠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106번 명사 어휘 문제네요. 그죠? 보기를 봤더니 어휘 문제 중에서도 명사 어휘다. 자, 그런데 명사 어휘는 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오브라는 요렇게 전치사 구에 어떤 명사가 들어갈 거냐인데, 이렇게 전치사 뒤에 빈칸이 쳐 있고 명사 어휘를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전치사구는 무조건 수식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피수식어를 확인하자. 요겁니다. 피수식어를 확인하자. 그러면 ABCD에 나와 있는 보기의 뜻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resolution은 어떤 해결책, 뭐 결의안 이런 뜻도 있고 해결책 이런 뜻이 있고요. qualification은 자격.
그다음에 perception은 뭐 인식, 지각 이런 뜻이고, investigation은 조사 또는 연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of their 빈칸이 앞에 있는 results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result는 결과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하나씩 집어넣어볼까요? 자 해결책의 결과를 제출하다 이상이지, 자격의 결과를 제출하다 이상하죠. 인식의 결과를 제출하다 더 이상하죠. 조사 결과 또는 연구 결과를 제출하다. 이게 이제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사 어휘 문제는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톤 선생님의 팁. 자, 명사 어휘를 푸는 방법인데요. 명사 어휘는 뭐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를 가장 먼저 확인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명사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명사를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예를 들어 보면은 follow란 동사가 있어요. follow는 따르다라는 뜻인데, 자, 이점을 따르다, 허가를 따르다, 규정을 따르다, 뭐 probabilities는 뭐 가능성 뭐 이런 뜻인데, 그걸 따르다 답은 regulations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풀어봤었던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 빈칸을 쳐놓고 뭘 골라라. 자, 그럴 때에는 전치사 앞의 피수식어를 확인한다. 그래서 여기는 of the 빈칸이 앞에 있는 guided tour 요거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guided tour라는 것은 뭐 견학이잖아요. 가이드가 인솔하는 견학. 그러면 견학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되겠다. 자, 시설의 견학, 운동의 견학, 세미나의 견학, 액세서리의 견학, 답은 Facility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식어를 보고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gain은 뭐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액세스를 얻을 수도 있고, 뭐 포지션을 얻을 수도 있고, 뭐 얻을 수 있는 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이제 수식어를 봤더니 to the company's database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로의 뭘 얻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access, 접근 권한을 얻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access는 접근 또는 접근 권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어휘는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106번 답은 investigation이 답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조사의 결과. 자, 다음 문제 1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기를 보니까 처음으로 자리 찾기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 빈칸은 garner, 없다라는 뜻인데, garner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죠. 그럼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명사가 아닌 C와 D는 지워버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A와 B 중에 고르는 건데, 아, interest는 어떤 관심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얻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관심을 여러 개를 얻었나? interest 복수가 와야 되나? 아니면 interest 단수가 와야 되나? 아, 얘가 가산명사인 것 같기도 하고 불가산명사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고민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much라는 한정사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much라는 한정사는 많은 이란 뜻인데, 뒤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얘는 불가산명사밖에 못 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볼 것도 없이 그냥 답은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도 선생님의 팁. 자, 명사와 한정사를 좀 보시면은 요 다섯 가지 한정사가 있어요. 한정사라는 것은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의 수량이나 범위를 한정해 주는 그런 뭐 소유격이나 수량 형용사나 관사 같은 것들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on 또는 every, each, another 같은 거는 가산 단수 명사 앞에만 붙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many, a number of, numerous라든지 a few, several 이런 것들은 가산 복수 명사 앞에만 붙고요. much, a little, little 같은 경우는 불가산 명사 앞에만 붙고, 그다음에 some, 그다음에 all, most, other와 같은 한정사들은 가산 명사일 때는 복수 앞에만 붙고요. 불가산 명사 앞에도 붙는다. 그리고 no, any, the 정관사, 그리고 소유격 같은 거는 어떤 명사든지 앞에 다 붙을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를 반드시 외우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17번을 한번 볼 텐데, 아, 보기를 봤더니 뭐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 보여요. by then, 그때까지라는 부사구가 나와 있고, 뭐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얘는 접속사잖아요. 그죠? as little이 나오면 뒤에 뭔가 as가 따라 나와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등 비교 구문으로. 그죠? 그리고 at least는 이거 무슨 뜻일까? 적어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빈칸 뒤에 one hour라는 숫자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볼 것도 없이 그냥 d를 고르셔야 됩니다. 자, 숫자 앞에 빈칸이 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강조부사 중에서 하나가 무조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강조부사라는 것은 숫자 앞에 붙어서 그 숫자의 의미를 강조해주는 부사들인데, 한요 여섯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약 얼마다? Nearly, approximately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붙어도 상관없어요. 약 1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almost, about, roughly 이런 것들이 있고, 얼마 이상이라는 부사는 more than, 여기 more than이 붙어도 상관없어요. 1시간 이상 이렇게 돼도 되겠죠. 또 over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뭐 미만은 less than, 적어도 여기 나온 거죠. 자, at least, 적어도 1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t least가 답이 되겠고, up to도 숫자 앞에 붙게 되면 얼마까지? 그러면 just는 단지, 뭐 이런 의미로 숫자 앞에 붙는 부사예요. 그래서 승객들은 출발 시간 적어도 1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D가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제 120번 한번 볼 텐데, 자, 요것도 자리 찾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아, sale이라는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겠다. 아, 그래서 뭐 clearable 이라든지 뭐 cleared 이런 거를 고를 좀 우려가 있어요. 그죠? 명사 앞에 형용사니까. 명사 앞에는 형용사니까. 그런데, 자, clearable의 의미가 뭘까요? clear는 뭘 치우다란 동사니까, clearable 하면 깨끗이 할수 있는, 뭐 치울 수 있는 이런 형용사가 돼. 그러면은 여기 세일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할인해주는 그런 세일이란 뜻이잖아요. 세일, 할인 행사. 그러면 깨끗이 할수 있는 세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아, 말이 이상하다. 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명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복합 명사를 떠올려야 되겠고, 이때 이 앞에 있는 이 명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형용사가 갖지 못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뒷명사의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깨끗이 할수 있는 세일,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클리어런스가 들어가서, 클리어런스라는 것은 정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위한 세일, 뭘 정리하겠어요? 재고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재고 정리를 위한 세일 해서 복합명사 클리어런스 세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클리어링도 형용사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클리어라는 동사의 뭐 분사형이 되는 거니까 뭐 개는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는 있겠죠. 클리어드는 허가 된이라는 다른 의미의 형용사로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상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 선생님의 T 한번 보겠습니다. 복합명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명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여기 예제를 한번 보시면 regulations는 규정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safe라는 형용사를 집어넣게 되면은 안전한 규정,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afety regulation 해서 안전을 위한 규정, 즉 안전 규정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letters라는 편지 앞에 recommended를 고를지 recommendation을 고를지가 뭐 얼마 전에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 recommended 형용사를 집어넣게 되면 추천된 편지 이래서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추천을 위한 편지, 즉 추천서 해서 recommendation letters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복합 명사들 밑에 몇개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좀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23번 보시면, 자, 우선 보기를 한번 보니까요. 올도는 뭐 누가 봐도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A, C, D는 누가 봐도 접속사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접속사와 접속사가 아닌 것들, 여기서는 뭐 부사들이 이제 주로 나왔는데, 하려면 이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가 나왔으면은 여러분 뭘 제일 먼저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주어 동사의 개수만 확인을 해서, 주어 동사가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 그냥 재수 좋게 해석도 안 하고 그냥 B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앞에 it is 주어 동사 나왔고, 뒤에 climbing wall 주어 나왔고, is 동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답은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좀 보시면 A, C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 또는, 그리고 overall은 뭐 형용사로도 쓰이죠. 그다음에 reasoning과 같은 거는 명사예요. 왜냐면 여기는 접속사가 와야 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although만 답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101번 문제를 풀때 요거 한번 봤었잖아요. 완전한 문장이 갖춰져 있을 때 앞뒤에 절이 또 하나씩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접속사 절이다. 요걸로 또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lthough는 뭐뭐지만이라는 의미의 접속사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파트 5는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시고요. 파트 6 문제를 볼 텐데, 이 파트 6 문제는 파트 5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죠. 왜? 전체적인 지문을 읽어보고 거기에 알맞는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3번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143번은 명사 어휘 문제죠. 그렇죠? 명사어휘 문제. 그래서 ABCD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뜻을 좀 보시면, 자, further 추가의, recent 최근의, next 다음의, delayed 지연된 이란 뜻인데, 이 빈칸은 뒤에 있는 visit 즉 방문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 집어넣었더니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추가의 방문, 뭐 추가적인 방문 말이 되잖아요. 최근 방문 말 되죠. next visit 다음 방문 말 되고, delayed visit, 지연된 방문. 다 말이 됩니다. 자, 1회에서 파트 6인 거예요. 이 파트 6는 그 문장만 봐서는 4개가 다 답이 될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자. 파트 6의 어휘 문제는 반드시 앞뒤 다른 문장에서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의 어떤 방문에 우리가, 대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뭐 답장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 말이 되기 때문에 다음 문장 정도에서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at that time이라는 게그 방문할 때, 방문 그 당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논의했습니다라는 결정적인 힌트, discussed가 과거 시제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추가 방문이겠어, 최근 방문이겠어, 다음 방문이겠어, 지연 방문이겠어요. 최근의 방문이란 뜻으로 recent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방문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 우리는 그때 이러한 것들을 논의했었죠 라고 나오는 게 가장 맞겠습니다. 그래서 B가 답이 되겠고, 자, 144번 문제는, 자, 자리 찾기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를 찾았더니 여기 뒤에 is란 동사가 있어요. 아, 그러면 빈칸은 주어 자리구나. 그래서 enclosure를 골라야지. 자, 그런데 enclosure는 명사긴 하죠. 명사로 동봉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되나 볼까요? 동봉은 브로슈어입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동봉된 것은 브로슈어입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동봉은 브로슈어입니다라는 것은 주어와 보어가 서로 동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제 B가 답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접해 보면은 시험 문제 이게 출제가 됐다 볼 것도 없이 그냥 B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러한 것들 우리가 도치구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냐면, a brochure explaining our services and investment options. 요게 이만큼이 다 주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is가 동사고, 요 빈칸이 보어 자리입니다. 보어 자리로 형용사 enclosed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 서비스와 투자 옵션을 설명하고 있는 브로슈어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었는데, 동봉되어 있다라는 이 enclosed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내버려요. 즉, 보어를 앞으로 보내버리면 뒤에 주어 동사가 있던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어 동사 보어가 있었는데,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내. 그러면 뒤에 있던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 어순으로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치구문이라고 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보기에 attach의 네 가지 형태, enclose의 네 가지 형태, included의 네 가지 형태가 나오면 도치구문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치구문으로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단어가 요세개 단어인데, attached is 해놓고 주어가 나오면 뭐뭐가 첨부되어 있다. 뭐 enclosed is 주어 이렇게 나오면 뭐뭐가 동봉되어 있다. included is 이렇게 되면 뭐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의 도치구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과거 분사, 형용사, 요, 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요거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어떤 문장을 골라야 되는지. 자, 요거 해석은 다 해보셨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게 이제 힌트가 되느냐? 이 문장 고르는 문제를 풀 때는 앞뒤 문장을 반드시 읽어서 힌트를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부분에서 힌트가 사실 나왔었어요. 어떤 힌트가 나왔었냐면, 자, 브로슈어가 동봉되어 있는데 그 브로슈어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뭘 설명하고 있는 브로슈어라고 그랬지? 투자 옵션,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선택 사항들이 담겨 있는 브로슈어였어요. 그러면 이 옵션이라는 표현이 밑에서 choice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택 사항들이 담겨져 있는 브로슈어를 동봉해 드렸으니까, 보시면 우리가 다양한 아주 뛰어난 그런 선택 사항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해서 D가 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고르는 문제를 풀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앞뒤 문장에서 아주 약간의 힌트만 좀 찾으시면 금방 답을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14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명사 어휘 문제죠. 자, 명사 어휘 문제를 풀 때는 뭐 동사부터 먼저 확인을 하자고 했는데 moving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수식어 쪽을 보니까 From A to B 구문이 나왔어요. 자, A에서 B로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현재 기관에서 우리 금융기관으로 당신의 뭘 옮기는 걸까요? 당신의 제안을 옮기다, 판을 옮기다, 이렇게 뜻이 나와 있어요. 뭐, account는 계좌,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preference 선호도 이런 뜻인데 뭘 옮기는 걸 우리가 도와준다고 할까요? 계좌를 옮기겠죠. 계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금융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 금융기관은 이렇게 이뤄서 뛰어납니다. 그래서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기관의 계좌에서 우리 계좌로 moving, 옮기는 것을 우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어휘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트 여기에서 찾아오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 1에 나와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봤는데,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나머지 문제들도 좀 풀어보시고 뭐 해설지를 통해서 보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4월달에 유료 파고다 토익 적중 실적 인강이 출시가 돼요. 그래서 그 인강을 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셔서 뭐 참고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테스트 2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뵐게요.